전자기력은 위에 그러니까 필드 형태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자력은 A, U 이렇게 적으면 이쪽이 파이가 되고 벡터 포텐셜 이렇게 돼요. 요거는 스칼라 양이고 우리가 흔히 볼테지 그러잖아요. 요거 스칼라 포텐셜이고 요거는 벡터입니다. 일렉트리컬 벡터. 예. 요거는 뭐냐면 U는 항상 저의 4차원 버전하면 XYZT.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전류도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로의 전류 밀도 흐름. 네. 이렇게. 이 로는 정지전하고, 이건 전류가 되는, 커런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는 벡터 포텐셜을 전자하게 할 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이게 이제 이 운동 방정식에 해당되는 말이면 따라서 맥스웰 방정식.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의 상호 운동 관계에서 생기는 방정식이 맥스웰 방정식인데 그 방정식은 4차원 노테이션을 쓰면 아주 간편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공식이 나와요. F, U, U. 요거는 전자기장 텐서예요. 딱 전자기장 텐서. 예. 네. 요거는 4x4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 있는 뉴 인덱스하고 요 인덱스가 상쇄되면서 요 뉴만 남잖아요. 자, 이 노테이션을 여러분들 이렇게 대충 이래 봐갖고는 안 됩니다. 하, 좀에 틀려도 틀리는 거요. 예. 네. 무슨 얘기냐면, 요게 4차원 인덱스예요. XYZT예요. 요거하고 요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요거만 남아요. 요거 남으면 요렇게 쓰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쓰면 요게 따라서 맥스웰리케이션. 맥스웰리케이션은 이제 물리학, 이거 하는 전자공학 하는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요게 이퀘이션이 방정식이 4개를 이렇게 하나로 적는 거야.